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거래가 시작되면서 과연 이런 상황 자체가 앞으로 현물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4만 9천 달러 부근을 한번 터치를 해줬습니다. 이대로 로컬탑을 만들고 하락 조정을 이어가게 될지, 그렇게 알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게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로컬탑 경신 시도를 하면서 5만 달러 주변으로 나아가게 될지, 이게 지금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첫 거래일 상황을 보면 일단은 아주 순조로운 모습입니다. 첫날 거래에서 11개 ETF는 총 70만 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고, 총 거래량은 46억 달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등은 그레이스케일, 2등은 블랙록입니다. 그런데 거래 가치나 거래 볼륨 모든 측면에서 이 정도면 꽤 의미가 큰 그런 숫자들로 나와줬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조정에 들어간다라면 그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쩌면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미래의 일을 예단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 시장을 좀 볼 줄 안다라는 여러 분석가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 자료 역할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단순화시키자라면 2월 알트 시즌, 3월 강력 조정, 4월 반감기 랠리,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상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전체 공개 영상에서 직접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과 관점들은 멤버십 비공개 라이브에서는 공유를 합니다. 아마도 초보자분들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든든한 마음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평소 저희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채널의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이번 로컬탑은 어디가 될 것인가? 4만 8천 달러를 터치하고 하락 조정을 받는 듯 했던 비트코인은 기어이 4만 9천 달러를 한번 터치를 하면서 새로운 로컬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다시 하락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관건은 이대로 비트코인은 하락 조정 양상으로 향하게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5만 달러 부근을 향한 랠리를 펼쳐지게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7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52%대 중반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펜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기 때문에 이제 현실은 시작이 됐고, 비트코인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3,00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향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알트코인들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후 3월에는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의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닥터 프랍스의 경우에는 우리는 매우 큰 조정에 근접해 있다. 이건 지금부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5만 2천 달러를 향한 펌핑도 아직 가능할 수는 있는데, 4만 8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 부근에서 나는 숏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로컬탑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공매도를 치면서 비트코인의 하락 조정 양상에 가세하겠다라는 나름의 계획 또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나름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반감기를 거치면서 상단 트렌드 저항 라인을 뚫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반감기 전에 이 상단 트렌드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간 종가가 저항선을 넘어서면 당연히 추가 돌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1월 종가 마감을 4만 7천 달러 위에서 해줄 경우에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이고, 반대로는 지금 수준에서 1월 종가가 마감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USDT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USDT 도미넌스가 2018년 이후 유지되어 왔던 장기 트렌드 지지라인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 도미넌스가 계속 빠지면 비트코인은 48,500달러에서 5만달러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USDT 도미넌스의 흐름은 통상 역상관 관계를 가지는데 과연 실제로 결론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첫 거래일부터 아주 그냥 대박을 쳤습니다. 11개 현물 ETF의 거래 첫날 총 거래 건수는 70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QQQ, 이 트리플 Q 거래 건수의 2배 수준입니다. 물론 거래 규모를 비교하자라면 QQQ는 이 큰손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QQQ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릭 발추나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첫날 거래 건수가 많다라는 것은 소액 투자자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1개 현물 ETF의 총 거래량은 46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23억 2천만 달러로 1등, 블랙록이 10억 3천만 달러, 휘델리티가 7억 1천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블랙록의 상황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에릭 발추나스는 블랙록의 현물 ETF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점, 1억 달러 이상 거래량이 나온 ETF 발행 기관이 4개나 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건 ETF 역사상 가장 큰 첫날 거래량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예상 또는 기대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제대로 끈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는 현물 ETF에 대한 이런 결과를 놓고 이건 강력한 중산 계층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산 계층은 ETF 시장에서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플레이어가 아닌 중간 위치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의미하고 이들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면 시장의 다양성 증가, 시장의 안정성 강화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나 주목해서 짚어볼 만한 것은 블랙록인데 첫 거래일에 거래 가치가 200만 달러, 거래 규모가 10억 달러라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첫날 거래 가치가 200만 달러라는 것은 거래된 ETF의 총 금액이 200만 달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10달러에 1000주가 거래됐다면 거래 가치는 만 달러가 됩니다. 거래 가치가 200만 달러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의 수요가 그만큼 상당히 아주 많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거래량이 10억 달러라는 것은 ETF의 거래가 엄청 빡세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상당히 높은 유동성과 관심을 보여준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거래가치 200만 달러 그리고 거래량 10억 달러는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큰 규모의 자본이 이 상품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뭐 그냥 대박 났다 뭐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의 첫 거래일은 분위기가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새로운 ETF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얼리 어답터들이 이미 상당한 이익을 거뒀지만 나는 신규 투자자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 이들 역시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블랙록, 인베스코, 휘델리티 등 메이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트코인 상승률과 펀드의 실제 수익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ETF 추적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은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에 40억 달러 자금이 유입되고 비트코인 가격은 최대 150만 달러가 될 거라는 무척이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고 비트코인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강세 시나리오를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노출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짧게는 석 달, 길게는 1년 정도 지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제 영향력이 아주아주 선명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시작 지점은 무척 훈훈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 관심 지역은 단연 홍콩입니다. 홍콩이 중국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서 그동안 테스팅 배드 역할을 해왔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홍콩인 만큼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이후 중국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 이런 점은 꽤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시키 그룹의 CEO 리비오 웡은 현재 10개 정도의 헤지펀드 기업들이 홍콩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7곳에서 8곳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현실화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인 시점 역시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런 맥락이 깔려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홍콩 입법회 의원 우재주앙이 이 같은 멘트를 이어받는 듯한 발언도 눈에 띕니다. 이 양반은 홍콩도 빠른 시일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추진하겠다. 미국 SEC의 현물 ETF 승인은 이 시장에서 중요한 움직임이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상품 거래를 시작해서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전 세계 곳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리플이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 SEC 소송 이후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 이런 걸 작성해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SEC가 법원에다가 강제 명령을 요청한 겁니다. 이것들은 현물 ETF 승인하고 나서 아침밥을 잘못 처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희한한 행동을 이번에 또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SEC는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리플 측은 증권법 대상이 아니라면서 부당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7월 약식재판 명령문을 놓고 해석의 범위가 달라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법원이 판결한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기관 판매 물량에 대해서 벌금 합의를 벌여서 거액의 벌금을 때리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SEC가 지금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리플은 아마도 초기에 기관 대상 판매 물량만 증권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부분만 벌금 합의 가능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게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 측은 거래소 상장 전 초기 기관 대상 판매 물량만, 이 최소한 SEC가 기소하기 전에 벌어진 기관 대상 물량만을 합의 대상으로 규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SEC는 기소 이후에도 지금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XRP 물량을 증권으로 규정을 해서 최대한 벌금 액수를 크게 만들려는 그런 수작, 개수작을 벌일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 뭐 아무튼 또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시발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발키리의 CIO가 이더리움이나 리플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테크크런치의 기자가 발키리 CIO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면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또는 리플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XRP 현물 ETF가 이더 현물 ETF보다 먼저 출시돼도 놀랍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양반은 이더리움이나 XRP 현물 ETF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물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폭스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은 XRP 현물 ETF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라면서 두 가지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강세론자들은 XRP가 법적 규제 명확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XRP를 포함시킨 것을 놓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약세론자들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겐슬러가 명백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행정부가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XRP나 이더 등 다른 단일 상품 ETF를 판매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여러 건 접수가 된 상태인 만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황 자체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필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SEC 해킹 사건이 벌어지니까 진짜 솟구치는 짜증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 가운데 한 곳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출시될 경우 올해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자금을 끌어들일 거라는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보관되는 현물 물량을 43만 7천 개에서 132만 개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같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경우 내년 말에 비트코인은 20만 달러에 접근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같은 숫자의 근거로는 금 현물 ETF의 성장과 금 가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시됐다고 합니다. 꽤 전폭적인 숫자이긴 한데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치면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